자,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라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 형태를 보면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주격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빠졌을 때, 관계대명사에서 뭔가 하나 빠져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빠졌을 때 주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그래서 주격이 주어가 빠졌으니까 동사가 바로 오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보면, 관계대명사 다음 주어가 빠져있으면 주격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보이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보이면 우리가 이걸 주격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예외가 있는데,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동사 앞에 먼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사는 문장의 형태, 형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를 무시하고 보게 되면 동사가 바로 앞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사람이며 소를 쓴다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한번 강조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위치를 쓰고, 자, 그래서 앞에 명사가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일 경우에는 소를 쓰고,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를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했던 건, 후 위치는 대수로 모두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기 예문이 있는데, 예문을 들어가기 전에 관계대명사 파트에 있어서 또 한 중요한 거, 문제를 잘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후위치. 후위치가 중요해. 그래서 스위치가 중요한데, 예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I have an uncle who lives in Vancouver 라는 표현이 있어, 라는 문장이 있어. 자, 그래서 주어고 동사고 얘는 목적어네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자, uncle은 명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uncle을 수식을 해주고 있겠죠. 이 뒤가 형용사의 표현이고, 그래서 보면, 자, who 뒤에, 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없지. 그래서 주어가 빠진 걸 보고, 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아, 관계대명사 주격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자, 관계대명사 다음 동사가 live가 아니고 lives예요. 살다라는 표현인데 s가 붙었어. 왜? 수일치를 해주는 건데, 어디에 수일치를 하는 거야? 앞에 오는 명사. 그러니까 uncle. 우리가 지금 이게 형용사 표현이라고 했지. 그래서 앞에 오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 엉클을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엉클의 이 동사를 수인치를 시켜줘야겠지? 그래서 엉클은 3인칭 단수니까 의우수는 3인칭 단수 때문에 S를 붙인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삼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삼촌이 있다. 어떤 삼촌이에요? 밴쿠버에 사는 삼촌. 나는 밴쿠버에 사는 삼촌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 밑에 문장 볼게요. 자, 스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걸 염두에 두고 봅시다. A man who wants to see you is waiting outside 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참고로 이 표현들은 우리 교재, 배우는 교재의 예문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봐드려요. 자, 봅시다. 하나씩. A man. 주어죠. 그 다음에 바로 단계 명사가 왔어. 자, a man은 명사니까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또 보세요. 지금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once가 나오는데 얘도 동사가 그냥 once가 온 게 아니고 s가 왔죠. 뭐 때문에 s가 온 거야? A man 이라는 명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위치를 해줘야 해서 얘를 꾸리고 있는 말이니까 want가 아닌 once가 온 거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A man who wants to see you. 자, 봅시다. A man who wants to see you. 얘가 다 관계 대명사 절이겠네요. 얘가 지금 주어를 꾸며주고 있어. 주어를 이 뒷 문장이 주어를 꾸며주는 표현이야. 그래서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남자. 주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남자. 자, 주어가 여기까지 됐고, 동사가 또 오죠? is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 man이라는 주어에 스위치를 시켜줘서 is가 온 거고, a man who wants to see you is waiting outside 하면, 남자예요. 어떤 남자?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남자. 그 남자가 뭐라고 있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는 표현.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항상 수일치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 알겠죠?